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간병인 사유일당, 간병인봉, 간병비봉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죠. 간병인 사유일당 뭐 하루에 쓴 만큼 15만원,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웬일이야. 자, 간병인 사유일당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7월달에 약 50% 정도, 몇 프로예요? 골라 약 50% 저렴하게 간병인 사유일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병인 보험 보험료가 내려갔는데요. 글쎄 요양병원 제외가 뭐 15만원, 20만원 가입이 됐고 요양병원은 그 전에 3만원, 5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려 10만원, 얼마라고요? 요양병원 간병인 보험이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에요. 자, 그럼 저 보호망과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호망 추천 플랜이에요. 2024년 7월 이번 달이죠. 일단 보호망이 화끈하게 추천하는 간병인 보험 반값 대폭락, 대폭 축소가 되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자, 볼게요. 자, 보호망. 아유, 이놈 참 잘생겼다.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한 7년 전? 네. 처음에 유튜브 찍기 전입니다. 자, 간병인 사유일당.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대폭락 인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험료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업계 유일하게 요양병원 입원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요양병원 입원비가 출시.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업계 유일하게 요양병원 입원비가 출시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상급 종합 종합병원 1인실이 특실도 포함해서 60만원 같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1인실 그 전에 손해보험에서 많이 벌써 가입을 했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특약이 보험료가 대폭락,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호망 간병인 사유일당. 일단은 한도는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험이란 건 뭐죠? 싸고 좋아야 돼요. 싸고 보장 한도가 좋아야 되죠. 하지만 고보장인데 보험료가 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보호망 오늘 자신있게 가져온 건 뭐냐면 보험료는 낮췄어요. 거품을 쫙쫙 풀어서 약 50% 정도 보험료를 낮췄고요. 보장 한도는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간병인 사유일당 최대 20만원, 최진영은 3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최진영 해봤자 손해보험처럼 20년 납 이후에 2배 아니에요. 10년 후에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은 약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호망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이제 여기 보면 고보장이에요. 한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한도가 높으면 오히려 보험료 또한 연계돼서 비싸요. 하지만 보장 한도는 높였지만 보험료는 내려갔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통지의 의무. 통지의 의무, 제 찐 구독자라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가입하고 내가 직업이 변경돼도 손해보험사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고지 위반으로 태클을 걸고 감액이나 해지가 될 수 있지만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가 의무가 없다는 거죠. 자, 챕터 포인트 1이에요. 간이영수증. 자, 5월부터 훈생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 약관이 바뀌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업자 등록 때 업체가 발행한 간이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등록제 업체의 증빙 서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 두 번이에요. 통지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직업변경. 자, 직업변경. 내가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오토바이 배달했어요. 직업 변경 시에는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직업을 변경하면 여태까지 추징을 해요. 내가 1급으로 사무직에서 10년간 납입했다가 오토바이 배달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상급으로 바뀌었어요. 그 10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정말 몇백만 원 내야 되는데요. 웬일이야.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죠. 자, 세 번째요. 케네이션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뭐죠? 케어네이션이 가족 간병이잖아요. 가족 누군가, 친척이 일단은 사업자 등록체에 등록을 한 다음에 가족끼리도 가족 간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3명이든 4명이든 공동 간병인이죠. 혼자 간병인을 쓰면 15만원, 20만원 내기에는 보험료가, 간병인 인건비가 부담돼요. 그래서 3명이나 4명이 서로 N분의 1에서 일단 병원비를 내는데요. 공동 간병인을 내는데요. 이럴 때 손해보험은 7만원 미만, 내가 낸 금액이 7만원 미만 시에는 15만원짜리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50%, 7만 5천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저 보호망이 야심차게 가져온 흥생 간병인 보험은요, 7만원 미만이건 7만원 이상이건 모두 다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손해보험과 다른 미친 대박 공동 간병인 보장도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요. 포인트. 아유, 장점 너무 많이 가지고 왔죠, 오늘? 자, 다섯 번째로는 요양병원 제외 업계 누적 40만원까지 봐요. 그리고 흥생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10년 체징형으로 하면 10년 후에 30만원까지. 하지만 업계 누적은 4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양병원은 체징형은 6만원, 여기다가 5만원짜리 또 요양병원 보장되는 특약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11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7월에 한 번 더 경쟁력 강화 묻고 따블로 가. 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료가 대폭 인하. 뭐라고요? 다같이 에브리바디, 대폭 인하, 대폭락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아니고 보험료가 대폭락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표준체예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은 보험료가 18,000원인 게 12,000원 내려갔어요. 약 32%. 그리고 여성분들은 15,000원짜리가 32%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자, 유병자 간편보험 역시 25,000원짜리가 16,000원, 약 35% 인하가 되었고요. 여성분들 31,000원짜리가 21,000원으로 약 32% 매우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반값 보험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반값이라면 너도 나도 귀가 솔깃하죠. 근데 제가 어그로 끌려고 한 게 아니고 과장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망이 추천하는 흥생 보험료가 17,346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어디죠? 따라 손해보험 여기는 32,847원으로 똑같은 보장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약 두 배라는 겁니다. 자, 밑에 봐볼게요. 일단은 예시를 설명해 드리면 50세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해볼게요. 흥생 같은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 일단은 보장이 되는 게 3만원, 합계 보험료가 얼마죠? 약 17,000원 정도예요. 하지만 땡땡, 여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일단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땡땡 손해보험 가장 잘나가는 빅5 중에 네 군데를 선정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봐보세요. 가장 비싼 K사랑 비교해도 약 50%는 아니지만 4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성은 차이가 나는데 여성도 과연 차이가 날까요? 여자 일단 흥생 봐보세요. 보험료가 얼마죠? 22,000원 정도예요. 하지만 타사도 역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거. 가장 높은 데는 38,000원이란 차이가 나요. 38,000원. 물론 절반은 아니고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사 대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 반값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2, 3년 전에 가입한 간병인보험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땡땡보험사에 22년 6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실제 제 고객 팩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22년 6월 달에 간병인 사용단 15만원, 처음에 나왔을 때 요양병원은 3만원밖에 보장이 안 됐어요. 그때는 20년나 100세 만기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36,000원, 여성은 36,000원이에요. 총 보험료는 20년간 납입을 하면 약 875만 4,480원이에요. 근데 2년 후에 나이가 그러면 두 살 더 먹었으니까 보험료는 더 비싸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흥생의 반값 보험료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저 보호망이 한번 여기를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호망이 추천하는 22년 4월 7월달 보호망이 추천하는 건요, 간병인 사용일당 얼마죠? 20만원이에요 기존의 2년 전보다 5만원 더 올라갔죠. 보장이.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이 3만원, 지금은 얼마예요? 6만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2년 전에 가입한 내용보다 보장 한도는 높다는 거 눈으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그러면 두 살 더 많으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52세 남자, 52세 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7,000원. 자, 27,000원이면 오른쪽이 얼마죠? 36,000원. 약 9,000원 정도 저렴하고요. 여성은 36,000원. 하지만 1,000원 내려간 35,000원이에요. 물론 2년 납입한 거 아까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장 한도는 15만원보다 20만원, 요양병원은 3만원보다 6만원 더 좋잖아요. 총 납입한 보험료가 약 120만원이 절약이 돼요. 요양병원 제외 보장은 약 900만원 더 절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 3년 전에 간병인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빨리 저 보험한테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10년 뒤에 두 배의 보장받을 수 있는 체증형. 손해보험사는 20년 이후에 두 배가 돼요. 아우 지겨워. 20년 이후에 두 배가 돼요. 하지만 저 보험망이 추천하는 흥생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뭐라고요? 10년 뒤 두 배, 10년 뒤 두 배. 주입식. 네, 저 보험망 일단은 10년 뒤에 두 배 보장될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체증형 간병인 보험. 자, 보험망 추천 플랜이에요. 10년 뒤에 두 배. 하지만 손해보험은 5년마다 10%씩, 결론은 20년 후에 2배가 나오죠. 10년 더 빨라요. 보장 대비 10년 후에 2배가 돼요. 하지만 손해보험은 20년 후에 2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생은 남자 29,000원, 여성은 38,000원, 손해보험은 남성은 44,000원, 여성은 46,000원, 약 11,000원, 남성은 15,000원 정도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15,000원 차이면 1년이면 18만원, 10년이면 180만원, 20년이면 36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갈아탈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7월달에 요양병원 입원 집중케어 표준형, 네, 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비일당이 새로 생겼어요. 입원비일당 1일서부터 90일까지.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5만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요양병원 입원 집중케어 특약이 따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시에 5만원 추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 중 고도 환자 좀 더 아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땐 1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의료 고도 환자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은 20만원. 근데 20만원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상위 1%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 없다고 해도 요양병원 입원비가 5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요양병원 간병인 체증형으로 6만원이 가입이 됐다. 그러면 요양병원 5만원,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을 같이 하면 최고 11만원부터 26만원. 26만원은 왜 6만원, 26만원이죠? 기존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6만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6만원과 고도 환자까지 합치면 26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인실 특시 포함 표준체와 유병자, 종합병원 2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40만원, 합의 60만원. 60만원인데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내가 입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60만원이 나오겠죠. 거기서 내가 간병인 사용을 딱 20만원 가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병인 20만원 나오고 1인실 60만원, 합의 첫날부터 80만원, 이틀이면 160, 3일이면 240, 4일이면 320, 5, 8, 4, 40, 5일이면 4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비는 30일 한도,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180, 그리고 요양병원 왼쪽에 있는 요양병원 5만원짜리는 90일 한도, 90일 한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0세에 3만원으로 준비하는 요양병원 25만원 플랜이에요. 일단은 요양병원 간병시에 일단 10만원부터 25만원 되고,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간병시에 60만원에서 15만원 플러스 75만원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기존에 들어가요. 그리고 간병인 요양병원 5만원 들어가고요. 그 요양병원 입원 특약 집중케어 따로 5만원 들어가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60만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40만원, 합이 6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순수 연계조건 의무계약이 80만원, 주계약이 있지만 사망보험금 남성은 37,642원, 근데 여성이 좀 더 비싸죠. 44,63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누가 가입을 안 하겠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25만원, 5만원, 이걸 어떤 걸 가입하시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양병원.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건요, 간병인 입원 모두 보장이 되는 게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5만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요양병원 특약 있죠? 일반 요양병원 입소 시에는 5만원, 그리고 경증은 10만원, 중증은 2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요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34,000원. 하지만 손해보험 여러 군데는 단순히 15만원, 5만원, 그 다음 요양병원 또 입원 특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7,000원. 싸면서 좋은 보호망이 추천하는 흥생 간병인으로 가입하겠어요? 아니면 손해보험 그냥 일반 무난한 그 식상한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요양병 5만원 되는 정말 식상하고 보험료가 비싼 손해보험으로 가입하겠어요? 저 보호망은 생명보험으로 당연히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자, 소원픽님, 이번 수술한 지 1년이 경과 안 되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고요. 카리나님, 많이 저렴했네요. 뇌심도 저렴한가요? 흥생이 7월 달에 뇌 심장질환도 보험료가 많이 낮췄어요. 뚜찌뿌꾸님, 흥생 수술비 막차 타서 기분이 좋아요. 이번 달 보험료가 수술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1, 2종은 비싸고 3, 4, 5종은 내려갔다. 결론은 전체적으로나 질병 수술비 합산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6월 달에 막차 탄 사람들은 무조건 철회하시면 안 돼요. 자, 세사포리님, 여기 간병인 비도 질수 추가 가능한가요? 띵동댕, 당연히 가능하죠. 나는 래퍼. 네, ABCDEFG 래퍼. 네. 자, 요한병원 플랜은 50대부터 준비해 둬야 되겠어요. 뭐 50대도 괜찮고 60대도 괜찮고 40대도 괜찮아요. 네. 자, 세사포리님, 최저보험료 얼마인가요?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요양병원 집중케어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특약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보호망 뭐죠? 일단은 보호망이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약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밑에 보세요. 보험료를 보세요. 보험료가 비싸면 저 보호망 추천 안 해요. 40대 비갱시어, 갱시어 아니에요. 비갱시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2,000원, 3,000원. 스타벅스 커피값 한 잔도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보장이 되냐. 여기 보시면요. 요한병원. 네. 요한병원. 일단 밑에 보시면, 밑에가 보장이 되죠.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로부터 질병이나 재해로 그냥 입원했을 때, 그럴 때 그냥 5만원 나와요. 최대 5만원. 우리가 그냥 입소하면 5만원.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질병으로 받거나 재해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중고도, 좀 더 아픈 환자예요. 의료 중고도. 그러면은 여기서 5만원 더 플러스 알파로 줘요. 플러스 알파로. 그럼 결론은 10만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의료 최고도. 의료 최고도는 중증 환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밑에 5만원에서 15만원 더 준다는 거죠. 결론은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밑에 있네요. 요양병원 입원 시에 5만원 나오고요. 간병인 사용을 딸 요양병원 5만원 제외하고 또 플러스로 5만원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중고도 환자는 10만원 나오고 의료 고도 환자, 상위 1%밖에 보장을 못 받는 의료 고도 중증 환자는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양병원 입원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요양병원 병상수가 제일 많아요. 점점 감염 갈수록 요양병원 병상수가, 그래서 병상수는 요양병원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은 47,000개, 그다음 종합병원은 11만 개, 일반 병원은 13만 2천 개, 요양병원은 26만 4,714개, 예, 의원은 5만 1천 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체 비중 중에 약 50% 이상, 43.6% 이상 요양병원이 병상수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의료기관, 일단은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보장 공백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추천할 때에는 흥생의 요양병원 최대 11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떤 질병의 환자가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까요? 1번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편마비. 편마비가 약 11%. 세 번째가 뇌경색이에요. 네 번째가 파킨슨. 다섯 번째가 유방암. 여섯 번째가 대퇴골골절. 쭉 이렇게 지금 입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매와 편마비, 뇌경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고도 환자가 약 60% 이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선택 입원과 의료 경도, 이거는 약 몇 프로죠? 34% 정도. 5만원 보장이 되고요. 의료 중고, 그 다음에 고도는 약 1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의료 최고도 중증 환자죠. 1.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장 금액은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연령별 요양병원 주요 상병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의료 최고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기며, 혼미, 혼수, 뇌, 기타 장애 1등급부터 5등까지 쭉 폐렴, 식도암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의료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대해서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균적으로 90위 이내에 입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평균 입원일수 보시면요, 전체가 며칠이죠? 회복, 재활용, 그리고 만성, 혼합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30일 이상, 28일 뭐 이렇게 쭉 있고요. 30일에서 89일이 약 20% 정도 있고, 90일에서 179일이 약 12%, 뭐 5%, 그 다음에 240일 미만은 약 32% 정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입원 환자가 82%라는 거죠. 요양병원의 한 달 비용은 대략 100만원에서 130만원이에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요양병원 10만원짜리 가입하면 30이면 300, 60이면 600, 90이면 9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웬만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요양병원 요즘에 실손보험에서 잘 보상 안 해주잖아요. 뭐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서 요양병원의 병원비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가입하면 5만원짜리 가입해도 30이면 150, 10만원짜리 가입하면 30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의료법이나 건강보호법을 적용받아요. 하지만 우리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가 급여할 때 특히 요양원에 입소하잖아요. 1, 2등급 받으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적용받아요. 우리 건강보험료의 11%를 병원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재원은 건강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죠. 요양병원은. 하지만 요양시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에요. 이번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회복이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와 요양은 필요한 자예요. 하지만 요양시설은 장기요양 판정자, 1등급, 2등급이죠. 물론 3, 4, 5등급도 입소가 가능한데 치매 환자거나 열악한 환경 혹은 집에서 누가 돌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3, 4, 5등급도 심사를 통해 입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관 종류예요. 요양병원, 노인, 전문병원. 근데 요양시설은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있고요. 입원 판정 기준은 없어요. 네, 요양병원은. 하지만 요양시설은 3, 4, 5등급은 따로 심사를 받아야 되고 1, 2등급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력 기준. 의사나 간호사, 약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의사, 간호사, 약사가 따로 대체가 가능하고 뭐 촉탁의 계약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요. 좀 더 취약하죠. 비용은 본인부담금 100%예요.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20%가 되고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흥생 같은 경우는 질병에서 사망, 재사망은 30억 이하, 질병 후유장애는 10세는 1억 3천, 10세 이상은 1억까지 되고요. 입원비는 10만원 미만, 응급실은 15만원, 암 입원비는 30만원, 일반암은 3억 5천, 소외감은 7천 미만, 2대 질병은 뇌혈관 1억, 뇌졸중 8천, 뇌출혈 2억, 허혈성은 1억, 급성은 2억까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150, 깁스치료비는 150, 흥생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고액 항암치료 이런 건 3억 이하고 질병이나 재치매는 40만원 이하, 간호간병은 10만원까지, 종합병원은 60만원까지, 질병수술비는 200만원, 6월달에 한시적으로 500까지 풀어놨잖아요. 7월달에는 200만원까지 질병수술비. 장기요양진단비는 1호 등급은 3천만원, 중증은 4천만원, 치매통원비는 30만원, 요양병원 집중케어는 10만원. 그래서 5만원, 5만원 그 두구자로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두구자로. 고지혈 갑상선 이런 거는 300이고 대동맥 협착 이거는 3천만원. 심혈관 질환은 허혈성은 1억, 부정맥은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보험한 40세 여성 기준으로 가입 제한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일단 40세 여성. 왜 맨날 40세만 해요?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70%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다. 그리고 그 중에 70%는 40대 50대가 가장 많다는 거. 자, 기본계약 사망보험금 80만원 의무로 가져가고요. 20년나 90세 만기예요. 질병이나 재해 손해보험은 상해, 생명보험은 재해란 단어 쓰죠. 요양병원 얼마요? 6만원. 그리고 질병 재해 요양병원 제외된 간병인 사용일당은 20만원까지. 간호간병은 7만원. 그리고 질병과 재해 요양병원에 또 나오는 거 플러스 5만원. 합이 얼마 나와요? 11만원. 11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업계 누적은 40만원까지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간호간병 7만원, 그 요양병원은 위에 밑에 합산해서 11만원까지. 4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로 약 41,683원. 다시요. 41,683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요. 체징형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예요. 사망보험금 80만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네. 요양병원 3만원. 10년 뒤에 2배가 나와요. 그 얼마? 6만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10년 뒤에 2배. 얼마요? 30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네, 간호간병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따로 체징형은 아닙니다. 체징형이 아니죠. 예, 체징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네, 그리고 질병, 요양병원도 같이 5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위에 6만원과 간병인, 요양병원 똑같이 그러면 11만원 보장이 돼요. 11만원. 그리고 10년 뒤에 3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보험료는 얼마로 보장이 되냐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46,500원.
보험료가 좀 비싸죠. 46,5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노멀하게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손해보험 모든 보험회사가 그렇듯 사망보험금 80만원 그리고 요한병원 얼마예요? 요한병원 5만원 그 밑에 요한병원 2번 일단 집중케어 역시 합산해서 10만원 그리고 경증은 얼마죠? 10만원 나오니까 15만원 그리고 중증은 여기서 20만원 나오니까 위에 합산해서 25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최대 25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요한병원은 어깨 누적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간호간병 7만원 그래서 20년나 90세 40세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 보험료가 36,16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